안녕하세요. 9주차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실습은 이제 MySQL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MySQL DB에 입력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이제 DBMS 관계형 DBMS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입니다. 크게 유명한 거 4개가 있는데요. MySQL, 그 다음에 Oracle DB,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DB2 뭐 이렇게 있는데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고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는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MySQL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일단 설치를 하는 과정이 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화 돼서 배포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WAMP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고요. 비트나미 WA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아파치, 그다음에 MySQL, PHP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WAMP라는 것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램프, 그다음에 macOS 같은 경우에는 앞에 M을 따가지고 WAMP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OS 종류별로 이제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AMP를 이제 설치를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이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설치하다가 이제 어려우시면은 링크 따라서 보면서 영상 보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윈도우 기반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OS를 가지신 분들은 이 링크와 이제 영상 통해서 이제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밑에 가시면 이제 다운로드 윈도우 64가 있고요. 밑에 노 땡스 이제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봤고요. 저는 이미 받아서 사실 설치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 이제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있으니까요. 비밀번호 잘 설정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로 이제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제가 좀 설명 방법 넣었으니까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키, R키 누르시면요. 그 다음에 실행 창이 나오고 여기서 CMD에서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 실행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C 드라이브 유저스 홍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위치를 지금 비트나미에 이제 MySQL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위치를 보기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를 키시고요.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에 WAMP 스택에 MySQL 그다음에 여기서 bin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치를 카피를 하시기 위해서 요그 지금 그 폴더 나오는데 위에를 하나 딱 클릭해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요 윈도우 키에서 CD 치시고 그 자기 위치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D가 이제 체인지 디렉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탐색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폴더로 옮겨가듯이 지금 폴더를 지금 옮긴 겁니다. 체인지 디렉토리 C 드라이브 비트나미 WAMP 스택 뭐 7.2.2.3 버전 좀 다를 수 있고요. MySQL 빈으로 지금 옮겨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DIR 치시면은 그 파일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행될 거는 MySQL.exe입니다. MySQL.exe. 그래서 엔터 치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치시면 안 되고, 요걸 실행합니다. MySQL 띄고 마이너스 U 루트 그다음에 마이너스 P. 요거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MySQL을 지금 들어가는데 그 마이너스 U는 유저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U 하고 저 굳이 띄우기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저, 루트 유저. 루트 유저는 그러니까 최고 권한 사용자 유저입니다. 그래서 슈퍼 유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P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엔터 누르시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입력하신 패스워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쳐둘게요. 그러면은 이제 MySQL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MySQL 프로그램 중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문자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MySQL에서 문자 기반의 명령어를 주면은 MySQL DBMS 소프트웨어가 해당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 공간을 가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검색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실행까지 지금 들어갔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제가 그림상에 지금 구현해 놓은 이 테이블들을 실제로 MySQL DB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지금 저장해 보는 이런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MySQL에는 이제 일단 쇼 데이터베이스 먼저 그때 얘기했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쇼 데이터베이스 하고 이 마지막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항상 명령어가 끝날 때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현재 그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설치가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여기 이 MySQL 안에서도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은 마치 엑셀 파일과 같은 겁니다. 엑셀 파일 안에 그 스프레드 시트 안에 이제 테이블들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테이블들을 묶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수강신청 DB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나온 대로요. 요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수강신청 DB 그리고 세미콜론 하고요. 대문자로 하세요. DB요. 쿼리가 오케이 했다는 것은 에러 없이 수행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방향키로 위에 두개 눌러서 아까 쳐봤던 요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수강신청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제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즈라는 명령을 쳐야 되고요. 유즈 수강신청 DB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치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MySQL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보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수강신청 DB를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강신청 DB 안에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만드는 명령어는 이 create table 과목 create table이라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create table 과목하고 엔터 괄호 열고요.
엔터 치시면은 그 밑에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속성 이름 써야 되죠. 과목 이름 발차 20 하고 콤마 하고요. 엔터 치시면은 계속 연달아 쓸수 있죠. 학년 인트 not null 디폴트 값도 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요. 체크 학년도 4학년 이하,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해보죠. 괄호 열고 학년 그다음에 콤마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과목 이름 속성에다가 설정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콤마 굳이 안 찍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서 세미콜론 눌 찍으시면은 이것이 실행이 됐습니다. 네, 쿼리 OK이고요. 0.74 세컨드 안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테이블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쇼 테이블스 해보겠습니다. 쇼 테이블스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예, 그 테이블스인 수강신청 DB, 그러니까 수강신청 DB 안에 과목이란 테이블이 우리가 스키마가 만들어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스키마를 또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DESC라는 커맨드를 이제 디스크립션 과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과목이라는 이제 테이블은 그 필드가 이제 그 애트리뷰트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성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과목 이름과 학년 속성이 있고요. 과목 이름 속성은 타입은 발차고 그다음에 null, not null, null이라는 건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null이라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키는 지금 과목 이름이 프라이머리 키고요. 디폴트 값은 학년에 지금 1을 넣습니다. 네. 들어간 게 보시겠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에 대한 스키마 테이블도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명령어를 이렇게 쳐주면요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수강 신청인데 수강 신청에는 총 3개의 지금 속성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네요. 수강 신청 번호, 학번, 과목 이름. 수강 신청 번호 속성에는 차 7 길이 7개, 고정 길이 7개 도메인을 하고요. 이건 난널이고 유니크다. 이런 이제 그뭐 추가적인 이제 옵션들을 넣어준 겁니다. 학번은 이제 캐릭터가 7개고요. 과목 이름은 발차 20이고 프라이머리는 수강 신청 번호고요. 그다음에 포린키는 이제 이 과목은 이 수강 신청의 과목이라는 속성은 이 부모 속성, 과목 이름 속성을 이제 참조를 한다. 는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수강 신청 안에 이제 과목 이름은 어디를 참조하냐? 과목이란 테이블에 과목 이름을 참조한다. 그래서 과목 테이블이 이 키에 대해서는 부모 테이블이 되고요. 이 수강 신청 테이블은 자식 테이블이 됩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려면은 여기 위쪽에 서 우클릭하셔가지고 편집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쿼리 OK가 떴네요. 다시 한번 쇼 테이블스 한번 봐볼까요? 쇼 붙였네요. 과목과 수강신청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다음에 DESC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DESC 수강신청. 예, 수강신청도 잘 들어갔죠. 필드가 3개가 들어갔고요. 타입도 이제 도메인도 이제 캐릭터 7 발차 20.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명령을 커맨드 명령으로 이렇게 캐릭터 기반의 명령을 이렇게 주면은 이 MySQL이 이제 받으면은 이렇게 요거에 해당되는 명령을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 테이블을 지금
지금 아까 전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수강신청 데이터 DB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테이블이라는 과목이라는 테이블과 그다음에 수강신청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요 뒷부분 그 테이블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스키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요 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DS 수강신청 insert into의 과목 학년 여기다 요거를 넣어볼게요. 쳐보겠습니다. insert into 과목 이름 학년 values 다운표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다운표 콤마 2 들어갔다고 나오네요. 요 지금 데이터가 내용을 보려면은 명령어 요걸 줘야 되거든요. select from 과목 select 별 from 과목 과목에 지금 아까 밸류를 데이터베이스랑 2를 넣었죠. 데이터베이스 2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요 과목 이름 학년 데이터베이스 2요 부분이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한줄 넣었기 때문에. 예, 또 저번에 어떤 이렇게 학생이 또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콤마를 언제 쳐야 되냐. 콤마는 그때도 이제 예전에 맨 처음 초창기 데이터 이제 그 정형 데이터 할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자열 값일 경우에 이렇게 콤마를 쳐줍니다. 큰 따옴표를 쳐도 아니, 콤마가 아니고 따옴표요. 큰 따옴표를 쳐도 되고요. 그냥 작은 따옴표를 쳐도 됩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이제 그 짝이 맞게끔 이제 열고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 중간에 콤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거 요 안에 내용이 문자열이다, 문자열 값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쳐줍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는 따옴표 왜안 했나요? 여기 속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띄어쓰기 안 하도록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 헷갈릴 리 없습니다. 이게 속성이라는 게 분명하고 하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따옴표 안 하고요. 네, 문자열 값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인트 값이거든요. 인트 값도 따옴표 해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인트 값이 아니고 우리가 도메인 설정할 때 char 괄호 열고 1로 이렇게 해서 뭐한 글자 이렇게 문자열로 했다. 그럼 여기도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인트 값이거든요. 학년이 우리 도메인 인트로 해줬기 때문에 숫자 값이기 때문에 따로 따옴표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차이는 또 뭔가요, 그러면은? 예, 여기 과목에서 위에 할때 insert into,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다가 요 데이 밸류를 넣어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이 쓸때요 지금 속성 값도 다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안 넣어도 되겠죠. 왜냐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목 이름과 학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키마 테이블 만들 때 아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insert into 과목 머신러닝 3 요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 줄게요. 예, 또 들어갔죠. 그러면은 select from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예, 과목 이름 학년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2를 넣고 방금 밸류로 지금 머신러닝 1에 3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3이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 값도 넣어줘 볼게요.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과목에 대해서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예. 인공지능 인문 2학년까지 다 들어간 걸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강신청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기다가 아까 전에 스키마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insert into로 해가지고 쭉쭉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섯 개 다줄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 줄씩 지금
실행이 됐죠. insert into value 이렇게 한 줄씩 쭉쭉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elect from 수강 신청 해가지고 한번 값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강 신청 테이블을 안에 내용을 보면은 수강 신청 번호, 학번, 과목 이름 세 개의 이제 애트리뷰트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각각의 밸류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 튜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수강 신청 DB를 만들었고 과목 테이블 두 개, 수강 신청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 밸류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 내용을 지금 MySQL DB에 넣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SQL이라는 이 문법에 기초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는 것까지 테이블 만들고 입력하는 것까지 해본 것입니다. 네, MySQL 처음 써보는데요. 아마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 주시고요.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생활 코딩 이 영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한번 이제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9제 주 실습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